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8월 12일자 한국일보를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캔사스 주에서는 이제부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미국 다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캔사스시 주 교육국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뭐 의사나 이런 그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아주 대단히 허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진화론 교육을 학생들에게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캔사스 주에서의 결정이 아마 미국의 다른 주,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까지 아주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그 귀한 결정인지. 그래서 주 교육위원들 10명이 모여서 열띤 찬반 논쟁을 벌여서 투표한 결과 6대 4로 금지안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김일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그 아버지 뜻대로 스님이 되어 승려 생활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승려 생활을 시작한 17년째 되던 어느 날 시주하기 위해서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시주 자루에 어떤 책을 하나 넣어줬다고 합니다. 스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아니하고 그 시주 자루에 성경책을 한 권 넣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분의 그 기분 나쁜 그것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런 한편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고 하는 호기심에 의해서 그 책을 그대로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낮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다섯 번째 읽고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다섯 번을 읽고 그는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를 네 가지로 정리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첫째가 불교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은 것만큼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첫 번째 차이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경이죠.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는 석가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나 냄새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두 번째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종의 사회관이죠.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이제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하고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기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절대적인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죠.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겠죠. 그 문제는 고통과 고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차이가 그로하여금 이 절을 떠나게 했고, 옷을 벗게 했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 지금 경상북도 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에 손을 대면은 우리는 뜨거운 반응을 느낍니다. 얼음에 손을 대면 우린 찬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다.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 있고, 또한 부류는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등등,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이 파스칼의 분류에 의하면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스칼의 분류에 의하면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하고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예쁠 정도로 믿음이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거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 갖고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환해 보면은 그 자기의 믿음, 자기 신앙의 상태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겠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지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 우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존재라는 말과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신앙과 사회를 떠나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만 가지고도 안 돼.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사회만 가지고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신앙. 그 다음에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회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사랑과의 관계를 우리는 일종의 사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관계죠.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이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남이 없는 곳에는 만남의 체험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들 봅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8장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살던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좋은 만남을 만드셔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내가 좋지 않은 만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변해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삶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세상 사람을 만나면 자기 삶이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 없는 만남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바로 이 영적인 만남, 신앙적인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만남을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곡한 초청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현재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그래서 한 절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역사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아니에요. 그 지금 이후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지금, 현재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아직 못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속에다 빨간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거기다 파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검정 잉크를 떨어뜨리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색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색으로 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색이 어떤 색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색깔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색깔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아직 이런 의지가 없다면 아직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규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재미있는 겁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교훈인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에 제한된 것이 아니죠. 지식은 머리에 제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만 신앙은 머리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몇 가지 경우를 찾아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 그때까지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 외로운 환경 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루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양치기로 목동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 조건 이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때 야 너희들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 마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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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한마디만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리모트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동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행동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생각입니다. 행동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생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보다 죄악된 행동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악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 삶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착되어진 우리 그 습관과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 우린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이 얽매여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들이 보게 되죠. 생각만 바꾸면 행동은 쉽게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21일째 되면은 거기에서는 싫든 좋든 병아리가 나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리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이 영향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스스로 속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 것을 얻는 것 힘듭니다. 무엇을 얻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미 얻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 이미 내가 얻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팔을 하나 자르는 그런 아픔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하여 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거 수없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큰 고백인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보면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들어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길을 버리고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간곡한 심정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스펄슨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죠. 길을 가다가도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고 길을 걸었다. 스펄슨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에게도 죄악된 생각이 들어가죠. 그 면에서는 크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해서 죄악된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로 미루는데 그런 분들은 그 즉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다르죠. 길을 가다가도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서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야 길을 걸었다고 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만나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상북도 영량군 청주면에 있는 김일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는 놀라운 진리를 거기서 찾아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체면, 지위, 환경, 지식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자기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심지어는 내가 못해 신앙인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나의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 가장 좋은 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뜬구름 잡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아픔의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가도 반드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거울이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막연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단추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